자, 그럼 정식으로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를 방문해주신 첫 관객 여러분께 잠시 후 있을 이벤트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벤트 듣고 잠시 가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3번 게이트 출구 방향에 위치한 비즈니스 스테이지에서 걸그룹 버스터즈의 특별한 공연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걸그룹 버스터즈의 특별 공연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정식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력과 그녀들만의 특유의 아우라로 드라마와 광고계를 사로잡은 그 이름만큼이나 강력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사랑스러운 아이돌 버스터즈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아? 개인 자기소개? 자기소개 듣고 싶어요? 아, 정말요? 듣고 싶고! 듣고 싶게! 네. 굿!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칠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여동생이 이렇게 기울 수가 없어 담당 타카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주세요. 똑똑. 여러분들 지은이가 왔어요. 지은입니다. 타! 여러분 총 맞으셨나요? 저에게 십자 폭킹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줄 윤지입니다. 네, 여러분 저랑 같이 게임을 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별 같은 세이라. 움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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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찔지. 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 그러면 이제 바로 포도포도 했으니까 핑키 프로미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핑키 프로미스. 핑키 프로미스. 핑키 프로미스. 그래서
구름을 비교해서 썬더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토끼의 아이코짱이라는 토끼 캐릭터 만드는데 아이코라는 이름은 그냥 귀여워서 했어요. 저는 강아지 캐릭터인 뭐죠? 쏘쏘인데요. 제 강아지 이름 쏘쏘인 이유는 제가 나중에 강아지 캐릭터 지으면 쏘쏘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쏘쏘라고 지었습니다. 네, 저는 애벌레인데 이제 아무무라는 이름인데요. 저는 이제 아무 곳이나 붙여도 다 예쁘다, 다 어울린다는 뜻으로 저처럼 네, 지었습니다. 네, 저는 노란색 토끼비인데요. 무서운 토끼비 아니고 좀 귀여운 토끼비예요. 이름은 그라피예요. 그라피. 그라피. 다들 저기에 저희 캐릭터 화장품이랑 인형이랑 다 전시가 돼 있거든요. 많이 많이 구경해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재밌게 열심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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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다.
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우리 버스터즈는